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최강의 축구 클럽을 가리며 이제 단 네 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화원 FA컵 준결승전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스러스의 맞대결 박문성의 설리온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나서는 제주 유나이티드 베스트 11 살펴보시죠. 김동준 골키퍼, 정훈, 임채민, 그리고 연재훈, 임창우 이렇게 수비 라인을 꾸렸고요. 헤이스, 최영준, 김건우, 조나탄 리 그리고 김봉수와 서진수 선수가 나섭니다. 최영준, 김건우, 김봉수가 미드필더들 거의 한 3미들 정도를 형성을 하면서 오늘 이 포항을 상대로 허리 쪽 압박 싸움을 많이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의 베스트 11 황인재 골키퍼, 박승욱, 그랜트, 하창래, 신광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수비 라인. 그 위로 한찬이, 김종우, 김승대, 구영준, 김인성 그리고 제카 선수가 나섭니다. 네, 주말에 전북 원정 경기와 놓고 보면 또 변화가 있죠. 지금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눌러줄 때는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전방 압박해주고요. 네. 아까처럼 역습상에서는 미드필더 내려와서 또 압박을 해주고요. 자, 왼쪽으로 라인 따라서 그대로 헤이스예요. 빠르게 올라옵니다. 헤이스. 왼쪽에 헤이스 살짝 내주고 박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봉수 올려줍니다만 바로 잡아내는 황제 골키퍼. 자, 골을 염원하고 있는 포항 팬들의 외침. 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던 구영준 선수입니다. 그렇죠.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더. 자, 넘어오죠. 살짝 떠버립니다. 짧게 연결을 했고 김봉수 받아내는 포항. 자, 뒤에서 받쳐냈고 그대로 멀리 왼발 슛을 때려봅니다. 네, 힘이 실리기 좀 어려웠네요. 네. 뛰어넘겨주면서 제카가 올라옵니다. 제카. 자, 제카 이 공을 잡아냈어요. 박승욱. 자, 살아있습니다. 올라와서 맞고 골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포항입니다. 아, 이건? 자, 임채민 선수와 제카 간의 강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 터치라인 쪽에서 두 선수가 신경전을 펼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좀 감정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단호한 표정으로 두 선수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건네보고 있는 고영준 주심입니다. 머리 높게 뛰어서 반대쪽 왔나요? 가운데로 넘겨줍니다만 달려가는 과정 그냥 가네요. 그냥 자, 가요. 자, 그대로 헤이스가 왼쪽으로 넘겨줬고요. 가운데쪽 골파에 들어갑니다. 야! 김봉수 버텨내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박스의 바깥에서 슛! 역습 과정에서 반칙 아니었냐. 그 처음에 그 넘어졌던 장면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항의인 것 같고요. 네. 자, 하지만 고영준 주심은 그대로 선수들을 물려세웠고 자, 선제골에 정종 감독 대행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카운터를 이걸 또 성공시키고 있어요. 이거 뿌리치면서 갖고 야, 여기서 또 이거를 컨트롤해서 이걸 또 잡아서 네. 정말 좋은 결정력 보여줬네요. 근데 이제 포항의 항의는 이 장면이 아니고 저쪽 그러니까 제주 골대 앞에서 처음에 벌어졌던 그 장면. 그렇죠. 자, 버텨냈던 김봉수 선수였고 네. 반대쪽 서진수에게 연결 그리고 컨트롤하면서 끝까지 결국에는 왼발로 때려냈던 서진수였습니다. 자, 지금의 압박을 벗어나 보기 위한 노력을 일단 버텨내고 있고 김봉수를 이용해서 밖으로 내 보려고 했는데 뺏어냈습니다. 서진수 그래도 맞춰봤지만 앞에서 하창래가 막아냅니다. 야, 근데 오늘 김봉수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예. 지금 포항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제주가 포항의 뒷공간을 때릴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좀 더 빠른 선수. 와. 자, 뒤에서 슛! 막아내는 김동준 골키퍼. 야, 김종우 선수의 좋은 루팅이었는데 이걸 반응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고영준의 코너킥. 자, 더욱더 긴장하고 있는 김동준 골키퍼. 자, 올려줬고요. 헤더 맞췄습니다. 가운데 쪽 제카. 뒤로 슛! 와, 정말 멋있는
골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답답할 때는 코너킥이에요. 아 그렇죠. 야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사실 전반전 때도 비슷하게 한번 해서 발리를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발등이 너무나 잘 얹혔어요. 와 그렇습니다. 정확히 구석을 뚫어냈던 김인성의 동점골이었습니다. 자 이제 코너킥 붙였던 게 제카 쪽에서 약간 굴절. 아 잘 내줬네요. 제카가 잘 내줬어요. 제카가 여기서 구리에서 터닝을 안 하고 그랜트에도 아 잘 내줬네요. 아, 그러네요. 야 슈퍼 발리예요. 네. 자 그랜트와 제카가 김인성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뭐 거의 야신존에 꽂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템포를 조절하면서 패스를 이어가고 있고 한찬이 앞에서 제카 찔러 넣어줘서 박스 안쪽. 자 마지막에 컨트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도 내려와서 제카. 제카 볼 진짜 잘 잡네요. 야 뛰어넘겨놓고요. 좁은 공간 제카 오른발로 직접 때립니다. 제카 정말 터치도 부드럽고 연계도 정말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라인 안에서 자 설정 내주면서 제카 골라인 근처 왼쪽 코너 부근에서 바로 가운데로 내줬습니다. 김종욱 뒤에서 오른발 강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한찬희 선수의 움직을 슛 그랜트가 앞으로 붙여주면서 빠른 패스 연결 제카가 뒤로 줍니다. 한찬이 직접 오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한찬이 선수가 이제 중거리를 좀 많이 때리는 편인데 네. 예, 힘이 실리지를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우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뒤에서 오른발로 발리 슛 바로 때려봤던 김승대 네. 살포시 눌러주면서 올려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감아 올려줬고 박스 밖으로 걷어냈던 공. 자 심상민 선수 잘못됐네요. 힘 맞으면서 높게 오히려 뜬 오히려 이호재. 야. 자 순간적으로 이호재가 때려냈던 공 오른쪽 코너킥까지 이어집니다. 자 꾸준히 공격 작업을 이어가 보고 있는 포항. 그랜트 주고 들어갔고요. 제카가 뒤쪽으로 김승대. 찍어 넘겼어요. 안쪽! 김동준 골키퍼!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잡아낸과 동시에 충돌이 있었고요. 야, 지금 김동준 골키퍼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자, 바로 일단 고영진 주심은 이우재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보여줬고 왼쪽 무릎 쪽을 부여잡고 있는 김동준 골키퍼입니다. 경합이 조금 늦었어요. 아, 예. 네. 이렇게 달려들면서 이거 발바닥이 들려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김동준 골키퍼 털고 일단 일어나면서 공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멀찌감치 물러섰고 안쪽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더 김정우 김종우가 들어갑니다. 골라 안쪽까지 올려줬어요. 제카 하지만 수비에 막혔고요. 안쪽으로 넘겨주는 홍윤상의 패스 연결. 코너킥이 선언됐네요. 자 주심과 부심이 서로 눈을 맞추면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코너킥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예. 김종우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뒤에서 홍윤상 다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종우 올려줬어요. 헤더 자 돌려놓고 골문 앞쪽 나와서 잡아내는 김동준 골키퍼. 네. 중원으로 공을 보내줬습니다. 자 빠져나온 공에 자 공격 숫자 적지 않은 포항입니다.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왼쪽 빠르게 올라와서 크로스 헤더 정면 막아냅니다. 막아냈습니다. 조금 정면들이 향하긴 했네요. 예.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래도 이제 워낙 가깝기 때문에 네. 저렇게 헤딩으로 연결한 볼을 반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따라갔네요. 박스 안으로 붙여줍니다. 안으로 헤더 제카 내줬고요. 슛! 떠버립니다. 위로 떠버리는 한찬이. 자, 전방 압박이에요. 높은 선에서 강한 압박을 순간 펼쳐보였던 포항. 맞고 굴절 멀리 걷어내지 못했고요. 잘 잡아놨네요. 잡고 잡아놨어요. 돌아서면서 가운데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한찬이. 제카. 제카예요. 제카예요. 자, 제카. 제카 슛! 제카! 제카의 오른발. 살짝 뜹니다. 과연 양 팀의 서로를 맞대면서 막아낼 수 있을지 뚫어낼 수 있을지
그야말로 결승행을 향한 끝장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와 포항입니다. 자, 먼저 이제 황인재 선수가 막아설 준비를 합니다. 정훈이네요. 정훈 선수가 가장 첫 번째 키커로 나서는 제주입니다. 자, 제주의 첫 번째 키커 정훈. 왼발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뚫어냅니다. 아, 잘 때리네요. 저렇게 상단을 이 PK 찰 때 때려버리면 이거 못 따라가요. 아, 예. 홈팬들의 환호성을 더욱더 크게 이끌어봤던 정훈. 제 칸은 이제 승부차기 PK 찰 때 깡총 아니에요. 예. 타이밍 뺏기 위해서. 김동주 골키퍼. 제카 살포시 살포시 깡총? 그리고 깡총. 아! 막힙니다. 막힙니다. 막아내는 김동주 골키퍼. 아, 이 깡총이 막혔어요. 네. 자, 첫 번째 키커에서 희비가 갈리는 제주와 포항입니다. 지금 포항의 황인재 골키퍼는 김동준 선수의 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가까이 섰던 뭐 부심은 어떤 시그널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커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두 번째 키커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제주의 임채민. 임채민님이 이제 오른발로 때리겠다는 거죠? 네. 왼발 선수와 오른발 선수를 번갈아 배치해 놓은 제주. 임채민을 막아야 할 황인재 골키퍼. 황인재를 뚫어내야 할 임채민. 임채민! 오! 이 공이 떠버립니다! 임채민의 공이 떠버립니다! 아,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하지만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돌아왔던 임채민이고요. 네, 포항이 여기 넣어야지 동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박찬용입니다. 자, 교체 투입된 센터백 박찬용. 박찬용. 박찬용의 슛 들어갑니다. 아, 잘 때리네요. 지금 자기도 차고 방향이 읽히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방향을 정말 잘 따라갔어요. 네. 박찬용은 성공시키면서 1대1로 균형을 다시 맞춰냅니다. 자, 공만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유리 조나탄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유리. 신경전. 유리 조나탄 들어갑니다. 정말 구속을 잘 붙네요. 힘도 있고요. 네. 잘 때렸습니다. 자, 자칫 끊길 뻔한 흐름을 다시 만들어냈던 유리 조나탄. 따라가도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구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터치도 안 돼요. 자, 이제 김동준 골키퍼가 골문 앞에 다시 섭니다. 포항의 심상민입니다. 아, 심상민 선수. 심상민 오른쪽으로 2대. 야, 그래도 김동준 골퍼가 다 따라가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김동준 선수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점프를 뛸 때 저 잔디가 떼창이 벗겨지면서 점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 잔디가 벗겨진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거예요. 아하, 예. 자, 제주의 김호규가 네 번째 키커입니다. 현재 2대2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제주와 포항. 정말 팽팽합니다. 아, 네. 뭐 연장전까지 오더니 승부차기도 팽팽하네요. 양팀 벤치도 숨죽여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호규. 김호규 잠깐 주춤하면서 슛! 막힙니다! 막힙니다! 황인재! 황인재가 막아냅니다! 막아냈습니다, 황인재! 야, 이거 흐름이 단박에 포항 쪽으로 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김호규의 슛을 막아냈던 황인재. 자, 그리고 포항의 네 번째 키커, 정말 중요한 키커로 한찬이가 중요합니다. 한찬이의 슛! 밑으로 깔려서 뚫어냅니다. 아, 또 방향을 읽었는데. 아, 예.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자, 김도주 골키퍼 다소 허탈한 표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약간 잡히지 않았나 봤거든요. 그렇죠. 예. 자, 와, 왼쪽 낮은 코스를 정확히 읽어는 냈습니다만 결국에는 골망을 허용하고 말았던 김동주 골키퍼. 자, 이렇게 3대2가 된 상황이고 다섯 번째 키커로 제주 연재훈이 나섭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연재훈의 입장. 연재훈. 연재훈의 슛! 왼쪽 구석으로 성공을 시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섯 번째 포항 마지막 키커인데요. 네. 여기서 넣으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준 골키퍼 포항의 마지막 킥커를 기다려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이 될지 이호재가 준비합니다. 이호재입니다. 이호재 넣으면 끝입니다. 이호재 슛! 포항 결승입니다. 포항이 10년 만에 FA컵 우승을 위해 스틸야드로 돌아가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야, 또 한 번 포항이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네요. 네. 사실 오늘 제주 원정을 가서 어렵게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실점을 하고 이걸 따라가서 연장전까지 마지막 승부차기도 역전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